케이블 끝부분을 이만큼 정도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꽂으면 인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헤드 정렬이 인식이 돼가지고 정렬이 돼요. 헤드 실패했던 이렇게 헤드 상태가 안 좋으면은 헤드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해서 헤드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헤드 청소를 하고 줄이 조금 아직 가니까 계속 2단계 1단계 2단계 정도까지 해볼게요. 네, 그 두 번째 하니까 줄이 확실히 안 갔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료. 그래서 뽑아서 품질을 보고서 뽑아볼게요. 네, 깨끗하게 나오네요. 여기서 아까 정렬을 실패했기 때문에 정렬을 성공시켜야 돼요. 집어서 정렬을 성공을 할게요. 이번에는 성공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잘 나오면은 성공이 뜹니다. 이렇게 출력 상태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정렬이 실패한 거는 이렇게 검은 이렇게 모양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